피가 떨어지면 낙방이요. 낙방은 취소해? 그래, 낙방은 취소해줘라. 재기가 떨어지면 바보라며 하겠어. 진재형님 승! 형님 어찌 그리 잘하고? 궁금하더냐. 이건 처음부터 신재 너에게 유리한 놀이였다. 원래 뱁새가 황새를 쫓으려거든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지. 형님들 이 험난한 생에 다 재밌자고 하는 것인데 바보라고 안 부르느냐. 강바보 이거나 접으십시오. 저 내용이 궁금해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강훈의 패배를 만천하에 구하노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느냐.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 닥치겠구나. 그래도 저분들이 있어 든든하다. 장기 거접생들 중 근본 시험에서 미진한 성적을 거두는 유생들의 재적을 명하겠노라. 황도 원장님도 다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 같네. 쫓겨나면 우린 어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가문의 망신, 저작거리로 나앉으면 글밖에 모르는 등신이 되겠지. 이럴 때가 아니다. 마음은 닦는데 그치고 집은 다 쓰. 금시부터 열심히 키면 물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이 없으면 찾아야겠지? 응? 아! 자, 중대 발표에 앞서 또 이번엔 기가 막힐 것이다. 만월치 아니라 보름달이 뜨면 굉음을 내며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는 괴수다. 어떠냐? 그럴싸합니다. 그지? 이로써 이 신재간이 거의 다 완성돼 간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 이런 걸 그릴 시간은 있더냐. 훗날 보물이 될 존재를 못 알아보다니. 어째 자네 안목은 10년이 흘러도 별론가? 아니 그래, 모든 나아진 것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 승진물이 하고 뭐. 그나저나 형님, 아까 한 말이나 이어해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가 본론.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 답을 찾으려면 먼저 문제부터 찾아야지. 저 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 아니, 지금 제정신이냐? 다른 수가 없어. 이 골똘히한 생각이 그딴 망측한 것이라니. 이거 단단히 미쳤나 보구나. 그럼 너는 이번 안 쫓겨날 자신 있어? 아니, 그렇다고 어찌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느냐? 내 곧 무능한 선비로 낙인 찍힐 터인데 그깟 부정 하나 못 저지르겠느냐. 내 눈 딱 한 번만 감고 얼마간의 안락함을 누릴 것이다. 창아, 넌 어떻게 생각해? 이곳에 형님들과 다 함께 남을 수 있다면요? 난 뭐든지 다 하겠어요. 둘 다 단단히 미친 게다. 저. 어이, 나중에 알려달라고 애걸복걸이나 말거라. 근데 진짜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내가 맘먹고 안 한 적 있냐? 그럼 자원급제는? 술량 좋다. 혼들, 저긴 언제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원장님은 하루 종일 저기 계시는 분인데. 보거라.
원장님은 닭이 울면 항상 뒷간으로 간다. 12회째 단 하루도 예외 없는 일과지. 여기부터는 걸음걸이가 빨라지실 게다. 분리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문제를 훔치면 되는 거다. 근데 이 시간을 어찌 계산한단 말이오? 제기차기 장단에 맞추면 되는 일이라. 아, 그것 참 신통한 방법입니다. 제기 484번 안에 끝내야 한다. 가자. 네. 417, 418. 경자 유랑기? 지기지우란 무엇이고 무엇이 지기지우를 만드는가? 뭐하세요? 누구시죠? 그럼 넌 누구냐? 저 여기 관리자인데요. 관리자? 어디서 감히 여인네가 서원을 관리한다고 떠드느냐? 서원규에 의해 여인의 출입이 금지된 것을 모른단 말이냐? 뭐라는 거야? 행색을 보하니 오랑캐 같기도 하고. 오랑캐?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 저 문을 지나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니 썩 돌아가거라. 일단 가자. 잠깐! 거기 서봐요. 당신들 뭐 훔쳤죠? 어? 그걸 어떻게... 어? 형님 저 어떡해요. 저 소책이 없어졌어요. 무슨 소책? 뭘 가져왔더냐? 아니, 내 당혹스러워서 그만. 괜찮다. 돌려놓으면 된다. 진짜 이상하네. 비키시오. 여인이 그런 행색을 하고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그만하고 딱 기다리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 경찰? 일단 달리자. 어? 야! 야! 저기서 도둑들아! 어, 형님! 뭐 하세요? 마늘차? 감히 어딜 만지세요, 감히. 너무 수치스러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되냐. 안 돼, 그것만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우린 병산 서원의 유생들이오. 모두 선비에게 예의를 갖추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보시오. 여기는 2020년이오. 아니 그니까
경자년이란 말이오. 알아듣겠소? 미친놈들이네. 보험 사기당하는 줄 알았어. 훔친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셨네요. 그럼 좀 바빠서 쾌차하세요. 안돼!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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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난 저 여인의 말을 모두 믿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났지요? 지금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도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경자유랑기랑. 제가 원장실에서 본 그 서책. 그 서책이 바로 경자유랑기입니다. 우리 거기 가고 싶어요. 부탁하오. 원장실에서 봤던 서책이 이것이 확실하더냐? 아니 이럴 수가.